인천항이 수출입 화물 증가, 인천신항 완전개장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항이 처리한 물동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약 42일 이상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4일 잠정 집계 결과 인천항은 지난 20일에 268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인천항은 지난해 267만 9,50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하며 268만 TEU의 고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올 연말까지 전년 대비 14% 내외의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해 약 305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천항의 국가별 물동량 기준 상위 5개국 비중은 79.4%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중국으로 161만 1천 TEU를 처리해 60.1%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베트남 8.9%, 태국 4.0%, 대만 3.6%, 홍콩 2.8% 순이었습니다. 항만공사는 물동량 주요 증가 원인으로 수출입 경기 회복세와 인천신항 전면 개장, 국내외 마케팅 등이 도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실 김종길 실장은 올해 300만 TEU를 달성하고 2025년 이내에 400만 TEU로 세계 40위권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인천신항에 공컨테이너 장치장을 공급하고 2019년에 배후단지 1구역을 공급하는 등 인천항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